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함. 혁신적인 이유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. 또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다. 고기 팔았다, 신문부 갔다, 그건 중징계감이.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.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절반이 그럼 전부 개고기 팔았네. 아침마다 나가서 떠들고 당 대표할 때도 그랬어요. 젠젤젤젤젤 이야기하고 출렁대고 그걸 귀담아 조롱하고. 내가 그래 하지 말라고 몇 분 공개적으로 그래 하지 마라. 자업자득입니다.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. 당내 지도체제 혼란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주셨습니다. 이제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.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 있어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.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지만은 저는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약간 주술적인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좀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는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당헌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.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은 비상상황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. 윤리위에서는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이 2024년 1월까지더라고요. 당원권이 정지되는 그 기간이. 뭐 그런 면에서는 또 2024년 출마에 대한 기회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 아니겠어요? 좀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그런 길을 열어주면서 또 좀 자중하라. 어느 정도의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뭐 한 그런 결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구도로 보아서 이준석 대표는 토사구팽됐고 또 상당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요. 내년 말, 내후년 초에는 반드시 보수신당이 즉
국민의힘이 분당된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준석 전 대표가 He's so smart.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요. 그 누가 나와도. 그 내에서 네. 저항하고 투쟁을 하면서 얘기를 해나갈 거예요. 공천 학살이 있으면 네. 그 구실로 만들어가는 거죠. 그간 네. 여당 내분에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는데 정진석 대표가 어쨌든 정당성 운전받고 계신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징계 받았는데 대해서도 어떤 소감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글쎄 뭐 다른 질문을 좀 해주시죠. 제가 그런 당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? 윤리위 판단을 제가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뭐 특별히 드린 말씀은 없고요. 예. 뭐 이준석 대표도 우리 당의 예,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계기로 이준석 전 대표도 한번 좀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어요. 그게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?